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2분입니다. 이번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인데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저희가 좀 깊게 또 까칠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제뉴스에서도 아프간 지금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네.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 네. 아이들. 많은 걱정을 좀 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엔 난민기구가 이제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350만 정도에 달할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 네. 파키스탄 등 인접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만 해도 이미 220만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치와 아프가니스탄을 필사적으로 떠나려 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떠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탈레반 정권의 이제 정권을 정식 정부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청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세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한국의 SNS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또 화제가 예. 되었던 메시지 중 하나가 지금 탈레반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성 영화인인 사흐라 카리미가 SNS에 올린 내용이었는데요. 예. 사흐라 카리미는 1968년 설립된 아프간 유일의 국영 영화사 대표이고요. 네. 영화 감독입니다. 카리미는 영화와 극장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계의 영화 커뮤니티에 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코미디언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시인이나 혹은 뭐 장관들이 이제 살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예. 뿐만이 아니라 여학교들을 파괴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복색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또 살해를 당하는 그렇죠. 이런 보도가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절실하게 그 영화사 대표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걸 뭐 어떻게 작품으로 좀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책이랑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는 말랄라라는 책입니다. 네. 인권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자서전인데요. 말랄라의 경우에는 파키스탄인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국가에 걸쳐서 탈레반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과 파키스탄인들이 어떻게 그들과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탈레반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워낙 이제 인권 활동가로 유명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의 교육권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2014년에 17살의 나이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 활동가입니다. 나는 말랄라라는 책은 그가 태어나기 전 가족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 그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떻게 인권활동가가 되었는가까지 거창한 수사 없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는 책인데요. 말랄라가 어떻게 인권운동가가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맺고 있는 관계를 좀 봐야 하고요. 예. 이게 책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랄라가 원래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던 파슈툰족 사람인데요. 이 파슈툰족이 탈레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족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말랄라를 읽다 보면 파슈툰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파슈툰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탈레반과 또 탈레반에 종족. 저항하는 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요. 네. 아프가니스탄에 1,500만 정도의 파슈툰족이 살고 있다고 하면 파키스탄에 4,000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슈툰족이 원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이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예.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사이에 국경을 그으면서 종족을 두 개의 나라로 나눠버린 거죠. 한 종족인데.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영국이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예. 파키스탄이 이제 건설되게 되는 개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종족이 나
나눠져 버리는 거군요. 나눠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탈레반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탈레반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그렇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었던 이런 이제 과정들 안에서 좀 어려움이 종족을 있었다. 종족을 이해를 해야지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동시에 또 어떻게 탈레반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탄생하게 됐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파키스탄까지 소련이 내려올 것을 염려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소련군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말하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탈레반을 양성해서 소련과 싸우게 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과 탈레반 약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좋은 건 또 아니어서 파키스탄 군부와 탈레반이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제국들의 침략사가 대단한데요. 이런 상황들 안에서 말랄라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와트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자이자 환경활동가로 활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환경활동가로 활동하면서 탈레반과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굉장히 복잡한 정세 안에서 탈레반이 스와트 지역을 점령하는 시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때 여학교를 파괴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아니 근데 민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민간의 생활습관을 지배하는 것이 탈레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율법이 그걸 다 믿어라 이거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나서서 이제 말랄라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고 이런 집에서 자란 말랄라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고 책을 읽어보면 쭉 1등이었다고 해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자신의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것에 이제 분노하면서 파키스탄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언론에 여성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던 거죠.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버렸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14살 때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탈레반에게 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시기를 보내고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는 말랄라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야, 그 어떤 민족의 그 고난사와 더불어서 본인의 개인의 그런 어떤 고난사까지 있기 때문에 참 아, 참 놀랍네요. 그 책을 읽어보면 파슈툰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이슬람교도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 자부심이 극단적으로 가면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목소리를 맞아요. 굴하지 않고 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도 아마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정신 이런 게 저한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인데요. 말랄라가 쓴 글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참 탈레반의 폭압을 당하면서 그걸 폭로하면서 인터뷰를 막 할 때 자기가 적었던 글인데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위해 우리 소녀들의 권리를 위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신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 코란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릇됨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진실이 가득할 것이다. 만일 한 남자가, 즉 탈레반의 지도자인 파질룰라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면 한 소녀가 그것을 바꾸는 건 왜 못하겠는가? 네. 이제 이런 정말 용감하네요. 이야기를 쓰는 거죠. 네. 마음을 좀 새긴 문장이었는데요. 제가 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건 나는 말랄라가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 세 가지 버전. 로 쓰여졌고요. 예. 이 세 가지 버전이 전부 다 이제 한국에 번역되어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랄라도 약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탈레반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책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연령대에 맞춰서 나눠 읽으시면서 그러네요.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지만 또 다음 작품도 또 가봐야죠. 네. 예. 다음 작품은요.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추천한 동화입니다. 브레드 위너, 즉 뭐 생계부양자 이런 의미를 가진 동화인데요. 예. 캐나다의 페미니스트이자 반전평화운동가이면서 작가인 데보라 앨리스가 쓴 4부작 소설입니다. 소설. 예, 그래서 네. 이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말랄라와 비슷하게 학교 선생님의 딸인 10대 소녀 파르바나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데보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아프간 난민촌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실화에 바탕한 소설이라고 아, 이제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설을 구상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이제 그 시간을 살아나야 했던 여성들과 어린이들 현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2000년에 1권인 브래드 위너 카불 시장의 남장 소녀들이 출간이 됐고 예, 예. 이게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2권, 3권, 4권까지 아. 출간이 되게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1권 카불 시장의 남장 소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2권까지 지금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오늘 이제 또 방송 끝나가면 3권을 읽어야 되는데 이 1권은 1990년대 말 카불을 배경으로 하고 거든요. 그래서 예. 79년에 소련이 침공을 해서 아프간을 10년 동안 거의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나무 다 뽑고 건물 다 폭파하고. 안 그래도 거기가 예. 사막지역인데.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문화도 풍부하고 계곡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부한 계곡들이 있어서 또 아, 그랬군요. 실은 전쟁 전까지는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던 동네이기도 한데 아. 특히 카불 같은 경우에는요. 소련이 완전히 이걸 박살내고 난 다음에 탈레반을 비롯한 그 안에서의 군벌들 사이 내전이 또 오래 진행이 되다가 90년대 말이 되면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탈레반이 집권한 지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시점이고 파르바나의 가족은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 언니, 그다음 동생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작가예요. 그래서 파르바나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들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탈레반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탈레반 치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부르카를 쓰지 않은 밖에 나갈 수 없고 생계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밖에 없었고 다 아버지밖에 딸인데. 아버지밖에 없었던 건데.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해요? 생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파르바나가 남장을 하고 소년이 되어 길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아직 어려가지고 티가 안 났군요. 예,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이니까요. 어머니나 언니는 밖에 그렇게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카불 시장에 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니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따라가고 있는데 여자아이로 보여질 때 온갖 멸시와 차별을 당하던 파르바나가 소년이 되어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거에 대한 네, 이야기들 네. 좀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다면서요? 네, 이게 네.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에 참여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포탈에 검색해보시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작품은 브래드 위너 중에서도 1편인 남장 소녀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화하면서 이야기도 조금 바뀌고요. 구성도 좀 달라지면서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움을 그야말로 한껏 살린 작품입니다. 아, 애니메이션으로서 작품 원작보다 더 못하지 않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 두 작품을 다 따로따로 보시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저한테 좀 아쉬웠던 건 애니메이션화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그렇죠. 시간 안에 이제 파르마다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해서 삭제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캐릭터는 뭐였냐면 원작에는 파르바나 가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프간의 현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협회 회원인 위라 아줌마가 등장하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 네. 하키 선생님인가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끝나고 아, 다 됐나요? 예. 네. 근데 사실 이 캐릭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프간인들이 스스로 싸우고 있다. 여성들도 네.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